사실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동안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는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전기는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기는 어디서 왔냐 하면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광선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태양광선 뭐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전자파입니다. 태양광선도 전자파예요. 태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해라는 태양이라는 것은 발전소예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태양에서 발전하는 원리는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태양에서 발전하는 그 원리대로 발전을 해보려고 아주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 네, 이때까지는 태양에서 발전해내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핵 융합이라고 불러요. 핵 융합.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핵 발전소는 뭐 하냐 하면 핵 분열 발전소예요. 융합이 아니고. 그래서 핵 분열. 이 핵 분열 발전소는 후쿠시마처럼 저런 사고가 나면 심각해져요. 방사선이 막 나오고. 그런데 핵 융합 발전소는 핵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원자 수소 원자를 융합을 시켜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핵 융합이 성공하면 이 지구상에서 성공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망합니다. 왜?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어. 러시아도 망하고.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핵 융합이 돈 안 들이고도 뭐예요? 일어나서 전기로 이제 전기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야 돼? 전자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붕에 뭐 있게 태양광전판이 있어. 그래서 태양은 전자파. 전자파는 전기예요. 전기니까, 이제, 우리 지붕에 있는 그 들어와서 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가 태양은 그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기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태양광이 어디로 들어가요? 식물 잎사귀 엽록소 배웠죠? 태양광선이 잎사귀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 광합성이란 게 뭐예요? 뭐가 뭐를 합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탄소. 이거는 물. 탄소와 물을 어떻게 합성하는 것을 합성해서 뭘 만들어? 탄수화물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예, 네. 그 다음에 물 합쳐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 탄수화물을 만들려면 이 탄소와 물은 안 합쳐져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만들어야 합쳐져? 탄수화물.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태양에서 전기가 와야 돼. 그래서 태양에서 온 전기가 탄수화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네? 탄수화물이 된다. 그래서 이 식물은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이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쌀이야. 그게 밀이야. 예. 네. 그게 과일이야. 네. 과일에는 어떤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당. 달콤한 당. 당이 탄수화물이야.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쌀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그것도 알고 보면 당이에요. 그 포도당이라는 당이 꽉 합쳐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녹말이라고 그러지. 전분. 전분은 포도당이라는 당이 꽉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식물들이 만들어내놓은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햇빛 전기 에너지를 우리 속에 공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어. 왜 죽어요? 전기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거야. 매일 먹는 건 뭐예요? 전기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다며. 기똥차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릴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그냥 뭐 탄소 동화 작용이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 우리가 쌀 먹는다, 사과 먹는다, 뭐 고구마 먹는다, 호박 먹는다 하면 이게 다 뭐 먹는 거예요? 배터리 먹는 거야. 그 탄수화물 이제 배터리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소화기에서 배터리를 분해시켜. 그래서 전기가 딱 남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기계예요. 자, 그래서 전기가 흘러 우리 온몸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라는 말은 흐르는 전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전자파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유전자는 이 전자파에 반응해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많이 딱 붙여서 핸드폰에서 뭐가 나와요? 전자파 나와요. 전자파 나오는데. 자,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아주 나쁜 전자파예요. 그래서 파 또는 파동 그럴 때 이 파라는 것은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불면 물에 뭐가 생겨요? 파동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없는 날은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이 그냥 유리, 거울처럼 쫙 파도가 없죠. 근데 바람이 싹 불면, 부드러운 바람이 싹 불어가면 물결도 어떤 물결이에요? 예? 아주 이쁜 물결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파도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파도, 아름다운 파도, 고요한 파도, 뭐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도라는 말도 써요. 성난 파도. 그렇게 돼. 그건 이 파도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자, 잔잔한 파도는 이렇고 성난 파도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흐르는 전류의 파동이 달라. 좋은 파동이 있고. 그래서 좋은 파동이 좋은 파동입니다. 소리도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탄이 꽝 터지면 저 유리창이 어떻게 돼요? 막 깨져버려요. 유리창이. 그게 무슨 쪼가리가 나가서 깨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깨져요? 소리. 음파. 소리. 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 목소리도 듣기 좋은 목소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듣기 좋은 목소리는 여러분의 고막이 울릴 때 그 파동이 아주 부드러운 파동이에요. 그 부드러운 파동을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알파파.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 때가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좋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굉장히 나쁜 파동, 폭탄처럼 막 팍 하면 저 유리창이 깨지듯이 여러분 몸 안에 전자파가 이런 게 흐르면 유전자가 다 찌그러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알파파 여러분 몸에 알파파가 흐를 때가 여러분이 가장 무엇을 느끼는 때예요? 아, 참 좋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일 때 우리들의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하고 잘 켜지고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가장 잘 회복이 돼요. 그렇죠? 유전자가 알파파일 때 잘 켜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켜지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아까 소방관 아저씨 다 봤죠, 그렇죠? 유전자 복구 효소.
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도 잘 켜지겠죠. 그러면 유전자 그 복구 물질들이 잘 생산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 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때, 아, 정말, 그래서 행복할 때는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올 때 내가 제일 행복하죠. 왜 행복하냐면, 그때 진, 아, 그렇구나, 맞아. 이거 정말 옳은 말씀이야. 아, 이걸 내가 왜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던가.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너무너무 고마워. 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우리가 진선미, 사랑을 느낄 때, 그때가 다 알파파예요. 그때가 유전자들이 가장 잘 회복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알파파로 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알파파. 그렇죠? 이제 이런 파가 알파파예요. 부드럽고, 그렇죠. 근데, 이 알파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전혀 없어. 맨날 24시간 내내 흐르는 파가 바로 저 위에 있는 베타파. 이게 베타파예요. 베타파는 가끔씩 알파파처럼 보이는 좋은 파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파예요? 날카로워. 날카롭다. 날카롭다는 말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까칠해. 그렇죠? 이제 저런 파는, 여러분, 짜증날 때, 아, 짜증나. 예. 네. 뭐, 아, 걱정이 돼. 마음이 안 편해. 불안해. 일단 계속 베타파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베타파가 되면 유전자들이 베타파를 아주 싫어해. 네. 이게 참, 부드러워야 유전자들이, 그러면 유전자들이 반응을 잘 하는데, 여러분이 그 핸드폰을 사용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너무 귀에 딱 붙여서 통화를 하고,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주 이 베타파보다 조금 더 나빠요. 나쁜 파니까 이게 이 뼈를 침투해서 들어가서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회복을 안 시켜.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면, 뇌세포가 변질이 돼서, 뭐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도 결국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전자파에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파가 알파파로 흐르고 있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고, 그게 베타파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제 베타파가 흐르면, 아이, 짜증나. 아이, 참, 불안하네. 아,
잘 돼야 될 텐데, 주로 이제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는 무슨 파라고 부르냐면, 감마파라고 부른다, 감마.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죠, 알파. 그 다음에 베타파. 이게 감마파예요, 감마파. 감마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해 보셨을 텐데, 감마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쉬운 말로 하면, 감마파가 되면 뚜껑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는 게. 뭐! 으아! 그런 거. 저도 감마파 한번 돼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죄 없는 노트북만 다 깨버렸어. 이제 이 감마파가 되면, 막, 충동적이 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뭐야, 꽉!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고, 이게 다 감마파예요. 아시겠죠? 이게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렇게 기절을 할 자유가 있는데, 남자들이 기절을 할 수 없잖아요. 남자 체면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감마파를 너무 자주 하면 정말로 안 좋아요. 여러분 유전자가 왕창만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 길을 들였을지는 몰라도 내 유전자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자들은 참 남자 감마파를 그렇게 만들고 싶을까? 남자를 감마파, 남자, 내 팔을 감마파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자들 잘 알 텐데. 잔소리. 잔소리. 근데 잔소리를 하면, 1절. 1절 하면, 아이, 그거 뭐, 왜 잔소리를 자꾸 해? 됐어.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됐어. 그러면 안 해야지. 알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뭐, 2절을 한다고. 말만 바꿔가지고 2절을 해. 그러면 남자는, 알았다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또, 3절을 또 해. 그럼 남자 뭐라 그래요? 닥쳐! 이게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4절 가면 감마파 돼버려요. 그래 놓고, 그 감마파가 되면 또 여자 뭐라고? 왜 화를 내긴 왜 화를 내! 자기가 화를 돋궈 놓고. 그래서 그게 이제 뚜껑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뚜껑 열리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뭐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우리의 특히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잘 유지해야 돼. 네. 그게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베타파이더라도 내가 좀 짜증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도
그래도 잔잔한 호숫가에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잔잔한 호수를 보면, 아, 좋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요? 풀어지잖아? 그거는 뭐가 풀어지는 거요? 베타파가 풀어져서 알파파가 되면, 그게 스트레스 풀린다는 거요. 박수. 예, 그게 스트레스. 하,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냐. 이제, 막 부부 사이에 막, 이제, 말다툼,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 우리, 그, 애 엄마, 그럴 때는, 그 미국에 한국 사람 별로 없을 때예요. 1970년.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 뭐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보이지만. 그리고 막 한국 뭐 슈퍼 뭐 이런 게 큰 게 막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한국 식품점이 어디냐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 찾아가면 콧구멍만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병원에 출근하면, 뭐, 다른 의사들하고도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간호사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데, 의사 부인은요, 지옥이야. 전화할 때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국제전화 그러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로서, 나는 병원 가서 뭐 재밌게 뭐 하루 바쁘게 잘 지내고 왔는데, 마누라는 누구만 기다렸는데, 네, 남편만 기다렸어. 그래서 남편은, 아, 야,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나 좀 일찍 잘래. 이래버린다고. 열 받아, 안 받아? 네. 열 받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한국 의사들이 가가지고 다 이런 생활을 했어. 대개 다 우울증 걸렸어. 그러면 이제 우울증 걸리면 말을 안 하잖아. 말 안 하면 또 열받아, 또 남편은. 왜 그래? 왜?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마누라는 뭐예요? 우울증 더 심해져. 이제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전화할 때도 없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요즘이야, 뭐, 한국, 공짜 전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친정 엄마하고도 대화하고 친구.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민 생활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친한 친구하고 한 30분 대화하면 대화하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되면 알파파가 돼 버려. 그럼 스트레스 풀린다는 게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하, 내가 마누라한테 신경질을 냈다가는, 마누라 뭐야,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그럼? 그때는 테레비도 흑백 테레비였어. 그리고 미국 처음 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요즘 미국 가도 한국 테레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때 참 그 이민 생활 힘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낸 게 있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하자. 왜?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갓집에만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상구, 우리 상구, 우리 손자. 그러니까 저도 외갓집에 가서 외할머니만 보면 스트레스 다 풀려.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외할머니 무릎 팍 베고 누워서 잠들고 우리 외할머니가 귀도 후벼주고 등도 긁어주고 이런 생각, 그런 기억, 그거를 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풀려. 왜? 외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베타파도 몰랐고 알파파도 잘 몰랐고 몰랐어. 외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준 그 생각, 그 추억을 떠올리면 아, 스트레스 참 풀리는데.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생기는 무엇을 지배한다? 뇌파를 지배해. 그렇죠? 진선미, 그 외할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기죠. 그것이 생기는 무선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네. 마음 에너지니까. 그렇죠. 영적 에너지.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무선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 에너지죠. 물질적 에너지.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질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시겠죠?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사랑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에너지, 그 좋은 영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의 뇌파, 베타파, 그래서 베타파를 사람들은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그 잡념으로, 잡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잡생각이 싹 없어지고 편안한 알파파로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야. 그래서 자, 질병의 자연 치유는 유전자의 활동으로 돼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의 활동은 무엇으로 돼? 알파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잘 낫는 거. 즉, 유전자가 잘 켜지고, 그 다음에 손상을 입은 유전자가 잘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파가 필요해? 알파파가 필요해. 그 알파파는 결국 영적 에너지로 돼. 생기,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로서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바꿔놔요. 그렇게 뇌파를 바꾸면,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면 우리의 유전자도 뭐예요? 알파파가 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박수!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것만, 이 알파파만 잘 유지하신다면, 어떤 병에 걸려도 상관이 없어. 왜? 모든 병은 무조건 하고, 무엇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몸에 알파파만 흐르도록 만들어주면 자연치유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연적으로. 네. 참 이게 이제 놀라운 진리야. 놀라운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약으로 뭐 암세포나 죽일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항상 뭐예요? 베타파야. 또 항암치료 또 가야 되고 또 뭐 방사선 치료. 그러니 어떻게 났어? 알파파가 돼야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영적 에너지, 생기, 즉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 받는 순간부터 나의 베타파는 알파파로 변해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핵심. 대박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의사로서 이거를 모르고 죽었다면 의사 노릇 뭐요? 헛수고했다 할 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를 깨달으면 그 순간에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가 되면 내 유전자가 회복되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는 말이 참 그 말이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있고 대학 댕길 때는 무슨 말로 병을 고쳐? 웃기고 있다. 이 성경 이거 완전히 사기다. 이게 무슨 책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그래? 웃기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상한 걸 믿고 있네. 근데 그게 아니야. 말씀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말이 맞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돼. 그래서 여러분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예, 심부름도 잘하고, 돈도 좀 내고, 하나님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라는 식으로 배우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아, 또 얼마나 잘생겨야 될까? 예. 네. 이 정도면 충분할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잘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 그러면 천국에 보내줄 거고, 어? 뭐,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갖다 바치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 스트레스지, 그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는 어떤 자?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도요? 돈은 돈데 어떤 돈 줄 아세요? 악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냥 악한 자들에게도. 그러면 별로 감동감동이 없어. 악한 자일지라도. 김정은이 같은 놈일지라 뭐요? 도. 그 김정은이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김정은이 더 막 되져버렸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달라.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잘 어떻게 섬기는 사람. 나한테 잘해줘. 나를 잘 섬겨. 그러면 다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뭐예요? 인간으로 왔다. 그래서 인간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인자, 자기. 그래서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잘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고 온 게 아니야. 정반대로 뭐예요? 도리어. 그렇습니다. 도리어.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도리어. 그게 아니라, 왜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와, 그렇구나.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야. 꿈도 못 꾸던 말씀이야.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뉴스타트 2부 세미나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읽을 때 그냥 인자광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씹어보면 뭐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선입견,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고정관련, 선입견, 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정 뭐예요? 반대야!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악한 자에게
것도 인지하시다. 이거는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참, 그만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와,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뭐, 이 다른 분이네. 내가 이런 걸 몰랐잖아. 와.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마음속으로 뭐예요? 믿을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있지.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옛날에도 이런 거를 깨닫고,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교인들에게 해주면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서서, 교회당 나가는 문에 서서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악수하고 교인들이 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제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박사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왜요? 박사님은 천국에 틀림없이 가실 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게 아니다라는 설교를 들어놓고도 박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면 천국에 보내준다고 옛날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못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 뉴스타트에서 조건적 하나님, 조건을 따져보고 얘를 사랑할까 말까, 얘가 나를 잘 섬겼냐? 따져보고.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김정은이 같이 못된 놈도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김정은이 몸에서도 암세포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T세포 보내서 다 죽여줘, 안 죽여줘. 기린도 뼈를 먹이는데. 그렇게 돼야, 와,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앙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악한 구석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너는 천국 오기 힘들겠는데,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는, 우리 마음속에 탁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쁜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상구 박사는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 나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베타파로 고생을 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결국 늙고, 노화가 되고, 또 병들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고, 체질이야.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베타파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알파파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무엇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천국 가도 싸워요.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부정적 생각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치고 들어온대.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부정적 생각은 자꾸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뭐예요? 든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든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누가 예수를 팔았죠? 그렇죠?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예요.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었다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보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는데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있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다? 사랑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넣어준다고? 마귀가.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뭐요? 자꾸만 들어. 그거는 누가 넣어주기 때문이다? 마귀가.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사단이. 또는 악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그 생각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우리 딸이 그 마약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고생스럽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들어왔냐고 하면 우리 딸 그냥 막 교통사고 나서 뭐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마귀가 넣어줬어. 마귀가 그 생각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탁 넣어 죽어서 그 제가 아,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 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게? 이상구,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놈이 이런 생각을 다 해? 나쁜 새끼야, 너는. 너는 천국 갈 수가 뭐예요? 없는 놈이야. 그래 맞아. 나는 나 같은 놈 안 되겠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뭐예요? 그런 생각을 사단이 탁 넣어주면 탁 받아. 내가 놀란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떨쳐야 돼요. 내가 설령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예, 네.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 속에 그런 정말 놀랍게도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를 뭐예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그래, 나는 마귀, 네가 넣어주는 그 나쁜 생각을 잠시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생각을 잠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상군 너 같은 놈아 안 되겠어 하고 나를 포기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놈을 사랑해 주시니까 그 상구야, 자, 내 손을 잡아. 넌 넘어졌구나. 부정적인 마귀가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 한번 하고 네가 이렇게 쓰러졌구나. 그래서 내 손 잡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너 마귀한테 속았어. 그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내가 이렇게 나쁜 악한 생각을 받아들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 그런 분이야. 새끼 넘어졌구나. 너 같은 놈 쓸데없어. 꺼져. 나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이란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이란 말이야. 일곱이란 말은 완전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사단에게 묵사발라드려도 일곱 번 넘어져도 완전히 묵사발 당하더라도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네, 완전히 묵사발 돼서 아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에요. 저 같은 놈은 가만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자격도 없고요. 전 포기하겠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포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라는 순간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알파파를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야. 그렇죠? 네. 섬기시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뭐요? 섬기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하나님 신들이 많아도, 그 모든 다른 신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 잘 섬겨라. 잘 섬겨. 응?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열심히 섬겨. 그런 하나님 세빌리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나를 잘 섬겨야만 천국 간다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러 왔어.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잘 섬겨야 천국 보내준다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어떻게 영생?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알면 나의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알파파가 너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